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올림피아드 하이라이트 경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9라운드고요. 자, 9라운드 1번 보드에서 이준혁 선수가 싱가포르의 IM을 상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선수가 이름만 IM이지 이게 이미 그랜드마스터 조건을 충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제 조건을 충족했고 사실상은 그랜드마스터 선수다 이제 볼수 있고, 이번 대회 지금 5승 2패를 기록하면서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일단 상대예요. 레이팅은 한 2550점 정도고요. 자, 경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는 D4로 시작했고요. 자, 이준혁 선수가 여기서 세미 타라시를 준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디언 게임에서 나이트 C3 하면 이제 님조인 인디언 디펜스 가능하기 때문에 백이 보통은 이제 다른 나이트 먼저 전개하거나 아니면 이제 카탈란 오프닝으로 들어가는데, 자, 나이트 나오고 이제 퀸스 갬빗 거절로 전환이 됐죠. 자, 나이트 나왔을 때 이제 흑이 C5, 요게 이제 세미 타라시 디펜스인데요. 이제 타라시 디펜스는 뭐냐면 이제 백이 퀸스 갬빗을 이제 빠르게 C4를 하면서 이제 중앙 공격을 하잖아요. 이걸로 이제 흑이 이제 C5를 하면서 이제 중앙 싸움을 바로 이제 거는 이제 요런 오프닝을 그 타라시 디펜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은 나이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세미 타라시라고 볼수 있고요. 이제 그냥 타라시 디펜스를 보여드리자면, 퀸스 갬빗 거절해서 백이 이제 나이트 전개했을 때 곧장 C5로 나오는 요게 이제 타라시예요. 그러니까 나이트 전개가 포함이 되지 않은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폰이 교환되고 나서 이제 흑이 중앙에서 고립된 폰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 이두 폰의 이제 교환은 사실상 확정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고립된 폰이라고 하는 이제 구조적인 약점을 이제 흑이 갖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대가로 이제 흑은 좀 기물 활동성을 가지면서 일단 좀 오프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자, 그런 요소가 생깁니다. 요게 이제 그 타라시 디펜스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인디언 게임에서 이제 전환이 돼서 세미 타라시가 됐습니다. 자, 이러면 백이 요 폰을 잡더라도 이제 흑한테 나이트로 대잡는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흑이 이폰두 개가 교환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거의 동등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고립된 폰이 또 이제 아니기 때문에 요건 훨씬 더 괜찮은 그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E4로 이제 백이 중앙을 잡아요. 지금 교환되고 나면 이거는 백이 어떠한 우위도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E4로 일단 중앙을 잡았고요. 자, 나이트 교환되고 폰이 교환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숍 체크 나오고, 자, 어두운색 비숍 교환까지도 만들어지죠. 자, 지금은 뭐 나이트로 막는 게안 되는 게 여기 있는 이제 폰이 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비숍 교환까지도 강제가 됐다. 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룬펠드 디펜스랑 조금 닮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이제 중앙을 잡긴 하지만 지금 흑이 요거를 이제 E6로 일단 전진을 막고 있는 모습이고, 게다가 지금 퀸사이드 쪽에서 2대1의 이제 우위를 갖는 쪽은 또 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룬펠드 디펜스랑 다른 거는 이제 어두운색 비숍이 교환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숍이 이제 긴대각선 배치되면서 이제 대개의 경우 이제 이 D4를 공격하고 대각선을 압박하면서 경기를 풀어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비숍이 나오면서 교환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폰 구조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그룬펠드랑 비슷한데, 기물들이 꽤 많이 교환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백이 중앙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큰 이점을 가지긴 어려운, 자,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구인정 선수랑 같이 이제 해설을 했는데, 구인정 선수가 그 사전에 이준혁 선수랑 좀 얘기를 했나 봐요. 자, 오늘의 전략은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준혁 선수가 오늘 전략은 이제 무승부 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기물 교환을 좀 만들면서 이제 좀 무승부를 좀 향해 가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흑은 이제 캐슬링이 마무리했고요. 자, 비숍이 C4 이제 밖으로 전개됐고요. 이제 중요한 칸은 이제 D5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 같은 경우는 이제 D5로 올라가면서 이제 그 통과한 폰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은 흑이 캐슬링이 끝냈고 이제 E5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라가는 건 일단 좋은 전략이 아닐 거고, 자, 그렇더라도 이제 나중에 백이 이제 D5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숍이 나와서 이제 D5 칸 이쪽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D5 올라가고 나면 결국 이 비숍 대각선까지도 열리는 거니까 일단 비숍이 C4 칸이 보다 자연스러운 전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나이트를 D7 칸으로 전개합니다. 지금 나이트가 C6 중앙을 향해서 나오는 게 보다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재적으로 백이 중앙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킹사이드 공격에 대한 위협이 또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 대각선을 활용하거나 나이트가 오면서 공격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어서 나이트가 F6 칸 이제 배치되는 게 보다 조금 자연스럽다고 할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백이 D5 올라갔을 때 나이트가 C5 칸으로 전개될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D7 칸으로 전개가 된 모습이고요. 자, 백은 캐슬링을 마무리합니다. 자, B6 하면서 비숍 B7 칸 배치하려는 모양새고요. 자, 백은 이제 중앙에다가 룩을 먼저 배치를 하죠. 자, 그 다음 비숍 전개돼서 폰에 대한 공격은 이제 룩을 전개해서 네, 이제 수비를 해줬고요. 자, 흑도 이제 룩을 전개해서 이제 비숍 때리면서 한 수를 벌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룩까지도 E파일에 배치를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전개는 마무리가 됐고, 자, 그 다음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100이 이제 어느 타이밍에 폰을 움직일 것인가? 자, 그거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D5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D5가 곧장 올라오게 되면 통관 폰이 생기지만 이거를 이제 흑이 나이트 F6라든지 혹은 이제 나이트 C5 하면서 요 앞을 일단 가로막고 그 다음 경기 풀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물이 교환되고 나면 나중에 또 약점으로 남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이 이제 D5를 언제 칠 것인가, 이제 여기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100이 E5 전진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D4폰을 약하게 만들고 그 앞에 있는 D5 칸까지도 약화를 시키지만, 근데 당장에 나이트가 여기로 갈 수 있는 루트가 좀 끊기고요. 그 다음에 폰을 E5 칸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요소가 결국 이제 비숍이 돌아와서 이 킹사이드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 또 어느 정도 기회를 주거든요. 뭐 나이트가 G5 가고요. 그 다음 뭐 퀸까지 따라가고 뭐 룸 리프트 돼서 이 킹사이드 공격을 하게 되면 이게 꽤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E5나 이제 D5 둘 모두 다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은 룩 리프트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폰의 어떤 움직임을 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죠. 자, 이준혁 선수는 나이트 전개에서 2퍼 폰에 대한 위협을 걸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백이 결정을 해야 되죠. 왜냐면 지금 폰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고 이걸 막기 위해서 뭐 이제 퀸이라든지 룩이 묶이는 거는 전략적으로 별로 좋다라고 보긴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백이 선택을 하기를 자, D5로 올라가고요. 자, 그리고 통과한 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E5로 이제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폰을 하나 희생하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폰을 하나 희생해서 끌어들여 놓고 그 다음에 E5로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백이 이제 E5 칸에 폰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제 그 대가로 이제 폰을 하나를 이제 갬빗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보시면은 앞서 그냥 E5 올라간 거랑 조금 다른 듯 이제 비슷한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냥 E5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 E5 칸에 폰을 가지면서 뭐 대각선도 열리고 하는 요소는 있지만, 근데 결국에는 흑의 이 비숍 대각선도 같이 열어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D5 칸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흑의 이 나이트 전초기지로 또 활용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백이 좀 안 좋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폰을 희생하고 그 다음에 E5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앞서 흑이 가질 수 있는 보상들을 좀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흑의 이 비숍 대각선이 막혔고요. 그 다음에 백의 나이트가 이후 D4칸을 전초기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5칸에 이제 폰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점은 또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이후 뭐 비숍이 와가지고 킹사이드 쪽 이제 노려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나이트의 이제 위치를 뺏어서 이제 H7칸에 대한 위협을 조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트가 E4칸으로 자리가 일단 배치가 돼서 퀸을 공격하니까요. 자, 퀸이 뒤쪽으로 빠졌고요. 자, 이준혁 선수는 일단 상대가 폰을 희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공격만 잘 중화시키고 나면은 이제 확실한 우위를 좀 잡아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퀸 C7으로 자, 먼저 C5부터 확보를 합니다. 자, 지금은 백이 C5에서 챌린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퀸을 C5에 먼저 배치를 했고요. 자, 백은 이제 나이트 D4로 이제 전초기지를 잡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 F5 이렇게 또 연계될 수 있는 요소가 또 생겨나요. 지금 한 가지 짚어드리면 여기 있는 폰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걸 잡게 되면은 이게 핀에 걸리기 때문에 F3 당하면서 이제 나이트가 쫓겨나가고 이제 결국 기물을 잃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폰 두 개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기물을 잃게 되니까 별로 좋은 이제 백한테 좋은 수순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폰은 잡지 않았고 자, 퀸이 C5 칸에 배치됩니다. 자, 요 칸에 이제 배치되고 나면은 결국 이 대각선에서 상대를 위협해 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B폰의 전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이 가지고 있는 우위는 결국 퀸 사이드 쪽에서 폰 우위거든요. 지금 2대1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 폰들이 전진하기 시작한다? 이거는 백이 지금 중앙에서 어떤 플레이라든지 킹 사이드 쪽에 뭐 집중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퀸이 이동하면서 C5 칸 배치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B5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백은 H4 하면서 킹 사이드 쪽 작업을 시작합니다. 지금 또 한 가지는 나이트의 퇴로를 막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이제 F3 왔을 때 나이트가 이제 도망갈 칸이 C3 요 정도밖에 없다는 뜻이고, 자, 그러면 이제 C5에서 이제 또 핀에 걸리면서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퀸이 와서 지금 나이트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룩이 떠나면 이제 나이트를 제거할 수 있긴 하지만 이건 좀 전술적으로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것도 B5로 어차피 나이트 비키고 이제 B4까지 연계되면은 그 다음에 또 괜찮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F3 왔을 때 나이트 배치하고요. 그 다음 B4까지 연계하려는 준비합니다. 자, 지금 당장에 핀에 거는 거는 B4로 그냥 지켜도 되고 여기는 이제 나이트가 잡히니까 당장에 안 되고요. 이제 올라와서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냥 B4로 지켜버리면 이거는 흑이 훨씬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B5 나왔을 때 백이 A3로 B4칸 전진하지 못하게 일단 막아둡니다. 지금 여기 있는 폰은 공짜가 아닌 게 잡게 되면은 이 세 번째 행에 있는
그 이제 룩한테 공격을 당하면서 일단 기물을 뺏기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폰은 잡지 못했고, 자, 그러면 이제 나이트가 어디로 도망갈까에 대한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자, 퀸이 B6로 이제 빠지면서 C5칸을 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대각선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백한테도 이제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자, 그런 요소가 되죠. 자, 지금 나이트가 C5 와서 E6 정도 이렇게 딱 배치되고 나면 사실상 백의 공격을 거의 다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트 교환되고 나면 결국에는 이제 백이 폰이 하나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백이 E6 폰을 올려가지고 어떤 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 막아놓고 결국은 퀸사이드 쪽폰 우위를 살려가지고 요건 이제 흑이 이제 경기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자, 백은 F3에서 나이트 한번 밀어내고요. 자, 그 다음에 킹을 H1으로 일단 피하고 들어갑니다. 자, 왜냐면은 지금 F3를 하면서 나이트는 쫓아냈지만 이 킹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후 이제 전술적으로 이제 좀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니까 킹이 H1으로 자, 피했고요. 자, 이중혁 선수는 G6로 일단은 상대 나이트 F5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지금 나이트가 이렇게 E6 가면은 이제 백이 교환을 당연히 피할 거예요. 교환되고 나면은 이거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폰 구조도 지켜졌죠? F5 열렸죠? 그 다음에 백의 킹은 이미 좀 약해진 상태고. 그리고 C5도 흑이 잡고 있고, 지금 이쪽에서 폰 우위까지 있으니까, 이 교환은 백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백이 교환을 피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의 전술적인 요소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지금 G7에 대한 압박도 있고, D6로 들어가면서 뭐 포크 위협한다거나, 요런 이제 플레이가 있다 보니까, 자, 일단 G6로 이제 그거부터 막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이트가 올수 없게 만들면, 이제 나이트가 D6 갔을 때, 사실상 백도 이 자리를 뺏기기 싫으면은 이제 교환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H5로 올라가면서, 자, 긴장을 만들었고요. 자, 나이트 E6 왔을 때, 퀸 H4로, 자, 연계가 됩니다. 자, 나이트가 교환되고요. 룩이 이렇게 이제 딸려 올라오게 되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백랭크가, 이제 안 지켜지니까, 룩 체크 한번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이준혁 선수가 여기서 A5로, 자, 퀸사이드 확장을,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백이 이쪽 킹사이드 쪽에서 압박을 걸고 있는데, 지금 A5로 자신의 이제 퀸사이드 확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계산 끝에, 지금 백한테 어떤 공격도 없다라는 이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백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노릴 수 있는 게 킹사이드 올인 어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올인해서 어떻게든 체크메이트를 시키지 않으면 이건 그냥 무난하게 가서는 이미 폰도 하나 뺏겼고, 지금 퀸사이드 쪽에서 통과한 폰이 또 나오기 직전이라 사실상 이제 그냥 계속 공격밖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근데 이제 백이 해볼 수 있는 좀 라인을 좀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폰 교환하고 결국 H5를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 어두운색 대각선을 지금 흑의 퀸이 너무 잘 잡아주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룩을 이 킹사이드 쪽으로 이제 데려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뭐 가령 지금 이제 퀸이 올라가고 다른 룩이 올라 그러면은 이게 그냥 룩이 잡혀버리니까 일단 이게 전략적으로 안 되고요. 자, 그리고 F4하고서는 이제 다른 룩이 온다고 해도 이게 잡히고 나서 룩 H3까지는 성공을 하지만 이게 G1에서 체크 한번 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행에서 체크당하면서 룩 교환되고 나면 이거는 또, 이제 백의 공격이 전부 다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교환하게 되면은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체크메이트 위협이 없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룩들이 걸려가지고 백이 더 이상 공격을 좀 이어가기가 어려운,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퀸이 F4로 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룩들을 일단 지키고 또 이제 백이 좀 방향을 전환시켜가지고 여기 있는 D5 폰을 잡고서는, 그러니까 폰을 회수하고서는 이제 그냥 엔드게임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전략을 좀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이 이쪽 퀸사이드 쪽에서 폰을 앞서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킹사이드 쪽에서는 백도 4대 3의 우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앞서 이제 희생한 요 폰만 회수가 된다 그러면 뭐 킹이 조금 약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백이 좀 괜찮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키면서 일단은 여기 있는 D5 폰을 노리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준혁 선수는 자, 퀸 C5로 그냥 깔끔하게 수비를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 폰도 일단 회수가 안 되고 킹사이드 공격도 일단은 마무리가 돼가는, 자, 그런 그림이니까 백이 이제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의 실수가 나오게 되죠. 자, 룩이 D3로 와서 자, D5로 다시 한번 위협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디가 약해지는가 보면은 여기는 E5 폰이 약해지죠. 자, 그리고 이준혁 선수가 이걸 놓치지 않고 룩 E1으로 공략을 하죠. 자, 지금 백이 D5 폰을 위협을 하는 듯 보이는데, 근데 결국 교환되고 나면은 룩이 떠나면서 G1 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E1칸을 뺏겼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이제 백한테는 좀 치명적으로 일단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은 여기서 이제 상대 폰 한번 교환하고요. 그다음 퀸이 H6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지금 룩이 이동했기 때문에 지금 룩 H4 해가지고 체크메이트 위협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걸 이준혁 선수가 자, 퀸 F8으로 일단 가뿐하게 수비를 해버리죠. 자, 지금 퀸만 교환되고 나면은 이제 백한테 킹사이드 공격이 없어져요.
자, 그렇다고 지금 퀸이 도망가게 되면은 여기 있는 E5, 그 E5 폰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퀸 교환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폰을 서로 간에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백이 F4로 요 폰을 일단 지키고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비숍까지 교환하고 그다음에 E5 폰을 잡히게 되면 자, 지금 다섯 번째 행에서 폰을 잡을 수 있을 듯 보이지만 이렇게 이제 룩으로 잡게 되면 이거는 흑의 업세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블 룩 엔딩이라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만약 이게 룩 엔딩이라 그러면은 결국 이제 퀸 사이드 쪽에서 이제 흑이 통관폰을 하나 갖기 때문에 게다가 얘가 지금 룩폰도 아니고 이제 비폰이기 때문에 이거 훨씬 더 이제 흑한테 좋은 상황이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가령 여기서 통관폰 만들어지고 이제 룩이 그 뒤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만 되더라도 이거는 흑이 확실하게 경기를 잡아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선수가 여기서 이제 F4로 일단 폰을 수비하고 지금 D5 폰을 깔끔하게 좀 잡고자 하는 자, 그런 의도를 내비쳤는데 자, 여기서 이준혁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수를 딱 두게 됩니다. 자, 룩이 E4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룩이 4가 없었다 그러면은 이게 폰이 회수가 되면서 사실상 좀 거의 동등해지지 않나 싶기도 했는데 이 룩이 4가 들어가면서 이 엔드게임이 이제 흑한테 굉장히 유리한 일단 상황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백이 여기 있는 D5 폰을 못 잡거든요. 잡게 되면 룩 교환부터 먼저 당하고요. 자, 그다음에 핀에 걸리게 되면은 이건 기물 하나 이제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비숍과 룩 교환이 만들어지는 건데 자, 이거는 흑이 확실하게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고 지금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면 뭐 가령 뭐 킹을 움직여가지고 이걸 개선하려고 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냥 룩이 그 활동성을 잡아버릴 겁니다. 어차피 이거 못 잡는 거는 뻔하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후에 이제 교환하고 나서 이제 룩이 C3 이제 침투한다거나 이런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백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룩이 4 들어왔을 때 자, 상대가 이제 교환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룩을 여섯 번째 행으로 침투를 시킵니다. 지금 이 폰이 또 이제 비숍한테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폰을 일단 위협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여기서 진짜 수비적으로 그냥 붙는다 그러면은 이제 흑의 룩이 활동성을 가지면서 뭐 이제 세 번째 행 침투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경기 풀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룩의 활동성을 가지면서 이제 카운터 플레이를 노리고 들어가는데요. 자, 이마저도 이준혁 선수가 내주지 않습니다. 자, E3로 폰 전진하고요. 지금 마지막 밝은 색 칸이 E2기 때문에 이거는 백 입장에서 서둘러서 수비를 해야 돼요. 자, 룩이 돌아가서 일단 수비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한번더 전진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폰을 내주는 듯 보이지만, 근데 그 대가로 지금 흑이 얻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기물의 활동성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전술적인 포인트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준혁 선수가 A4를 두죠? 자, 비숍을 일단 공격하면서 일단 자신의 폰을 뒤처지게 만들었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전술적으로 계산이 돼 있는 수였죠. 지금 가령 백이 이제 A2, 비숍을 이제 A2로 빼게 되면은 그냥 B4까지 따라갑니다. 자, 이러면 폰을 사실상 하나를 이제 희생을 한 건데 이걸 백이 잡게 되면은 비숍 A6로 요 폰을 지켜버리거든요. 자, 그러면은 결국 이 룩이 이제 묶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백은 요 폰을 이제 회수를 못 해요. 자, 왜냐면 지금 결국 이 폰을 회수하려면 이제 비숍이 와서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이대각선은 잡혔죠? 그러니까 이대각선을 올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렇다고 지금 D1칸으로 가는 건 이제 잡히는 행동이고요. 그렇다고 이제 다른 대각선, 뭐 가령 H5나 뭐 F1, 이렇게 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이쪽으로 가는 것도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사실상 요 폰을 일단 회수하려면 이제 룩을 던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뭐 킹이 와서 이제 이걸 이제 지키려고 한다고 해도, 룩이 가가지고 요렇게만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룩 F1 딱 들어가면서 경기가 끝날 거예요. 그럼 이제 룩을 던져가지고 결국 비숍과 교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흑이 A4 여기서 지금 통과한 폰이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또 이긴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A4라고 하는 전술적인 플레이를 했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백이 비숍 C2로 자, 피하게 되죠. 근데 아직 한 가지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비숍이 A2 갔을 때 B4하고 그냥 폰을 잡는 요 관례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냥 B3이 밀면서 결국 비숍 활동성도 끊고 여기서 이제 지켜지는 통과한 폰이 또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확실하게 또 흑이 좋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이 비숍 C2로 피했고요. 자, 이러면 B4는 안 돼요. 왜냐면 A4 폰이 잡히면서 이대각선이 결국 이제 막혀버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는 안 되고, 근데 그 대가로 이제 룩의 활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룩이 C3 들어가서 여기 있는 A3 폰을 노리게 됩니다. 자, 이러면은 지금 통과한 폰두 개, 그것도 연결된 폰을 가졌기 때문에, 자, 이거는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이제 백의 룩이 일곱 번째 들어와서 다시 카운터 플레이를 준비하는데, 자, 이거는 좀 비교적 쉽게 막을 수가 있죠? 자, 비숍이 일단 상대 공격 피했고요. 다시 한번 공격하는 거는 그냥 가뿐하게 이렇게 피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룩이 도망을 가야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공격을 못하고, 이제 자신의 폰 위, 이제 F5, E6까지 올려서 어떻게든 좀 기회를 보려고 하는데, 자, 이준혁 선수가 룩 A2로 핀 한번 걸고요. 자, 그 다음에 룩과 비숍 교환을 만들죠. 자, 이거는 확실하게 흑이 이긴 게임이라고 일단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연결된 통관폰이 있고요. 게다가 지금 비숍이 A2를 지켜주니까 A3 그 다음에 A2까지가 사실상 거의 확정이죠. 자, 그러면 A2까지 갔다는 건 이제 룩이 묶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B폰이 경기를 결정을 지을 겁니다. 자, 체크 한번 넣고요. 일곱 번째 한번 잡아놓고 A7 가서 자, 수비를 하지만, 자, 이거는 룩이 묶여있다라고 보시는 쪽이 일단은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자, 이러면 B폰이 올라가서 경기가 끝납니다. 자, F5 올라오는데 뭐 큰 위협이 되진 않고요. 자, 교환 한번 해주고, 여기서 위협을 하지만, 어차피 뭐 큰 위협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백이 27 올라가면서 같이 퀸을 만드나 싶지만 요것 또한 이제 비숍이 가서 한번 딱 맞게 되면은 이 비숍을 제거하는 동안에 결국 이제 흑은 퀸을 하나 이제 두 개까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룩체크가 한번 들어오지만 요걸 이제 킹 G8으로 피하면서 자, 상대가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지금 폰이 전진하게 되면은 룩이 잡히면서 이 전진도 막히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흑이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요. 자, 이준혁 선수가 사실상 이제 그랜드 마스터인 이제 싱가포르의 1번 보드 선수를 잡아내면서 자, 한국 대표팀에 일단 승점을 가져다 줬는데, 근데 결과 보여드리면, 아쉽게, 한국 대표팀이 싱가포르 상대로 2.5-1.5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준혁 선수가 되게 1번 보드에서 이제 상대 에이스들과 계속 경기를 하면서 사실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결과가 잘 안 따라주면서 좀 뭔가 그 심적으로 좀 이제 무거운 마음이었을 텐데, 자, 이번에 승리로 뭔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해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1번 보드라고 하는 그 이제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한국 대표팀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바꿔 말하면 상대 국가들의 에이스 선수들과 계속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 보드는 그 이제 팀의, 그 국가의 또 이제 대표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좀 무게감이 있었을 텐데, 자, 이번에 승리로 자, 그런 것들 전부 다 떨쳐버렸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10라운드, 11라운드도 남아있으니까 자, 거기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0라운드 경기는 또 오늘 저녁 6시 반부터 해서 또 중계가 되니까요. 체스닷컴 코리아 채널 많이 찾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 대표팀 선수들도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또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라운드 또 하이라이트 경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